파란색 네. 문어. 뭐 은행 오징어, 다 오징어도 들어가고요. 네네네 새우도 네. 들어가고. 새우도 그리고 어떻게 뭐 이게 막 아~ 맛이 예술이에요. 네. 정말 잘해나 맛이겠네요. 네. 이제 다른 김치들은 그래도 재료만 있으면 쉽게 담글 수 있는데 이 해물보김치는 워낙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거 자체가 또 반찬 아니고 요리니까. 요리니까. 예. 오 재료가 진짜 많네요. 와, 이건 문어고요. 문어는 살짝 데쳤어요. 아, 문어 살짝 데쳤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생굴이에요. 어. 장생굴. 이건 오징어. 그 다음에 낙지, 새우. 전복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 굴이고요. 자, 미나리고요. 미나리. 이건 쪽파고요. 밤이에요. 아, 생굴도 들어가네요. 네. 펜 쓴 거. 밤이고요. 자시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찹쌀풀이 좀 들어가줘요. 찹쌀풀도 좀 들어가고요. 확실히 한국인의 입맛은 저 레시피가 아닌가 또 손맛 대충대충 네, 그래야 이게. 그래서 새우젓으로 약간 아~ 간을 네. 진짜 그램수 맞춰가지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거를 싸주는데요. 자, 이게 미나리를 네. 살짝 데쳐가지고 끈을 만들었고요. 아, 그, 아~ 그 종지에다가 네. 야, 진짜 아이디어네. 숨을 죽여야 아, 네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밑에를 하고 좀 겹쳐서 여기에다가 이걸 채워줘요. 아, 속을 넣어요. 속을. 만두처럼 맞죠? 네. 얘를 쫙쫙. 우와. 그 다음에 여기 이파리 하나로 여기를 또 덮어주세요. 아. 감이. 그러니까. 아, 근데 같이 똑같이 해도 모양이 조금씩 지금. 생이 그러니까 흘리네. 뭔가 어떤 그죠? 이야 너무 이쁘다. 선생님 카메라 감독님 이거 짝 찍어주면서 선생님도 들어보세요. 이거 선우의 혜리씨랑 야 진짜 이게 디테일은 좀 차이가 나죠 확실히. 야 진짜 선생님은 고이 네. 고이 접었다면 여기는 재밌어 들어보세요. 네. 그 다음에 저 국물 주세요. 이 국물 김치거든요. 근데 이 국물은 뭐예요? 국물 어떻게 만든 거예요? 이거는 이제 마늘, 생강, 다시마, 육수, 뭐 젓갈 이런 거 넣고요. 간을 맞춰요. 해물포. 해물포 도전 해물포. 해물포 해물포. 비오레이포. 이거 칼국수 한번 먹고요. 자, 어. 아, 꽃미남이다. 꽃미남이야. 아~ 너무 예뻐. 아이고 예쁘다.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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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. 야 노래 한번 불러줘요. 먹고. 와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아 진짜로? 네 진짜 맛있어. 야 이거 진짜 탐난다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 너무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성이 정말. 네 정말 정성이 하나하나 다 담긴. 고맙습니다. 12월에 김치가 네.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전통 음식을 보존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내서 이뤄낼 수 있는 이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선생님에게 김치란 무엇입니까? 제 나머지 인생이고요. 늘 김치는 어머니고 밥은 아버지예요. 쌀은. 근데 저희 어머니 하도 뭘 하시고 밤에 밤새 바느질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. 난 편하게 살 거야 했거든요. 그런데 한술 더 떠요. 새벽 시장을 가잖아요. 예. 이 재료들을 구하려면 새벽 시장 안 가면 재료가 없잖아요. 선생님, 앞으로 또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? 밥을 먹든 빵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세계인의 밥상 위에 우리 김치가 당당히 올라가는 그럴 때까지 할 거예요, 저. 이야! 예, 세림에게 여러분들의 김치 박수가 필요합니다! 토요일전쟁 안방을 사로잡은 화제의 코너 출제할 수 없는 끼를 가진 숨은 별들의 전제 스타키 스타 육성 프로젝트 이름하여 키와 주세요!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악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? 캐스터넷이에요, 이런 거. 캐스터넷이에요. 플라스틱 미치는 뭐라고 생각해요?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악기는 사람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나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! 아, 뭐야!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키워주세요 도전하시는 분들 역시 오직 이 맨 입으로만 예. 이 세상의 목소리를 구현하는 분들입니다. 천혜의 목소리를 가진 일당백! 아케발라 그룹 다이아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